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주입니다. 자, 2021학년도 9월 모평 2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물체 A와 실로 연결된 물체 B를 원래 길이가 L0인 원래 용철 길이가 L0래요. 탄성력에 대한 문제 풀 때 주의할 거는 용철은 늘어난 길이가 중요한 겁니다. 원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용철과 수평면 위에서 연결해 잡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나는 가에서 B를 가만히 놓은 후, 가만히 놓았으니까 얘가 늘어나겠죠. 중력이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일을 하는 만큼 얘가 운동 에너지를 가져야 되는데 결국엔 최대한 늘어나서 멈춰 있겠죠. 그럼 얘가 변해야 된, 얘가 지금 중력이 일한 만큼 운동 에너지를 가져야 되는데 그 운동 에너지 어디 갔어요? 얘가 정지해서 어디 갔어요? 그렇죠. 여기 용철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철에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이 되는 거죠. 용철의 포텐셜 에너지가 풀리면서 다시 얘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띠용띠용띠용띠용 하면서 풀리고 장전하고 풀리고 장전하는 이런 진동, 이런 걸 단진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펼쳐질 거다. 자, 용철의 길이가 L까지 늘어났다. 최대 장전된 거죠. 얘가 일을 했는데 최대로 장전해서 얘 운동에너지 가질 것이 여기 저장된 겁니다. 문제는 L까지 늘어났으니까 아까 이거 미리 쓸게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길이가 L이죠. L0였죠? 근데 L만큼 늘어났으니까 용철이 늘어난 길이는 L-L0가 돼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처음 이제 교육과정 바뀌고 공부하는 거라서 이런 실수를 많이 할 거예요. 이걸 좀 주의하면 되겠고요. 그때 A의 속력이 0인 순간, 그렇죠? 최대로 장전했으니까 이 순간은 0이다. 그 후에 바로 다시 용철이 잡아당기면서 올라가면서 띠용띠용띠용띠용 한다는 얘기입니다. AB 질량은 mu로 똑같고요. 용철 상승은 k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l과 l0에 뺀 것의 이 값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관계를 구하라는 건데 이건 뭐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겠지만 벽이 있으면은요 뭐 m짜리 하나랑 m짜리 두 개 그냥 하나로 봐도 되지만 이게 용철로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중력 mg란 힘으로 얼마만큼 장전한 거예요? L 빼기 L0만큼 됐죠? 그래서 얘를 이만큼 늘려서 L 빼기 L0만큼 일해줬다 그 얘기거든요. 그럼 최대 장전한 게 얼마냐면 어쨌든 FS란 일을 하면은 무조건 운동 에너지가 바뀌어요. 그쵸? 그래서 한번 요걸 우리가 요것만 적용하면 되는 거야. MG라는 힘으로 얼마만큼 일을 해줬어? 장전을 L 빼기 L0만큼 해줬단 말이야. 그럼 얘가 어떻게 돼? 2분의 1 2m 두 개니까 두 개 같이 운동하니까 2mv제곱이 돼야 된다고. 근데 이 순간 정지에 있어서 이게 없거든. 분명히 일해줬는데 운동에너지로 바뀌어야 돼. 일해준 만큼 어디 갔냐 이거지. 범인이 누구야? 용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이 됐을 것이다. k라는 용철의 얼마? 늘어난 길이가 l 빼기 l0의 제곱으로 저장돼 있다. 그리고 얘가 풀리는 과정에서, 자, 요 과정. 내가 처음에 초기 조건 장전해준 만큼에서 장전이 최대로 장전되어 있을 때는 이게 맥시멈. 이게 제로, 이게 맥시멈. 예를 들어 100이라고 해볼게. 그럼 100만큼 일해줬으면 이렇게 됐다가 이게 풀리기 시작해서 50 풀렸을 때는 얘가 이제 운동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50 되고. 그다음 최대로 풀려서 얘가 이제 저장된 게 없어지면 다시 얘가 100이 되고. 또 그러면서 다시 압축되면서 이 없어지면 예를 들어 이게 70이 되면 얘가 30. 그 다음에 얘가 뭐 40이 되면 얘가 60, 다시 얘가 0이 되는 순간 최대로 장전돼서 100, 이런 식으로.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거든.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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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용 하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관계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맞죠? 이 상황에서 지금 요거 보이잖아요. 지금 이걸로 나타내면 L 빼기 L0 요거 하나 없애주면 요거 이렇게 약분 되겠고, 지금 이걸로 나타내는 거니까 L 빼기 L0라는 사실은 요거 2분의 1K로 나눠주면 EMG에다가 K로 나눠주는 요 값이다. 그쵸? 예, 요걸 맞는네요. 그리고 이제 니은을 볼게요. 이거 좀 주의해야 되는데 용철의 길이가 L이 됐을 때 최대로 늘어났을 때 최대로 장전됐죠. A에 작용하는 R자임은 0이다. 그럼 얘는 계속 정지하고 있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물론 순간 정지에 있지만 이쪽으로 당기는 용철이 당기는 힘이 존재하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 상태에서 그대로 정지해 있으면 당연히 R점이 0이지만 1로 내려가다가 정지하죠. 그런데 다시 그 다음 순간에 다시 이쪽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얘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가지마라고 하면서 용철이 당기는 힘이 계속 존재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A에 작용한 R점은 이 순간 정지에도 계속 당기고 있거든.
그래서 요거 이쪽으로 가는 성분을 다 깎아먹고 다시 요 힘 때문에 요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순간, 그래서 요 힘은 R자 힘이 0이 아니라 용철이 당기는 힘은 존재합니다. 이것도 탄성력에서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도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R자 힘은 0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B의 최대 속력은 이런 관계다라고 돼 있는데, 뭐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해요. 이거를 있잖아요. 용철의 단진동, 단진동에서 띠용띠용띠용이죠. 똑같은 게 진자야. 근에, 근에. 똑같아. 띠용띠용띠용띠용 하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중앙점에서 여기까지 갔을 때가, 근에 여러분, 뭐 조카 밀어준다고 생각해봐. 아들 밀어주고, 딸, 벌써 아들, 딸 있으면 마르구만. 자, 어떻든 간에. 이런 아재 개그를. 이러니까 애들이 싫어하지. 자. 이렇게 해서 장전한 거거든. 사실 용철 장전하는 건 똑같아. 애를 이렇게 끌어당긴 다음에 놓으면은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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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에서 최대 장전하는 부분이 양 끝이에요. 이해가죠? 이거 최대 장전 포인트고요. 그럼 장전이 가장 요 부분, 여기 내려왔을 때가 서로 이렇게 갈 때는 얘가 이쪽으로 운동할 때는 가지 마 하면서 이게 속도를 줄여가지고 여기서 이제 0이 순간 0이 되는 거고, 이쪽으로 이동할 때도 가지마 하면서 최대로 0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중앙점 있죠. 균형점. 여기에 있을 때가 R자 힘이 0인 상태고 속도가 제일 빠른 거. 방해하는 애들이 균형돼서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제일 빠른 거예요. 중앙지점이. 아시겠죠?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최대 속력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의 속력을 구하면 돼요. 이걸로 보면 헷갈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거리에 사실은 이거 진동폭의 절반이니까 용철이 절반만 압축되거나 풀리는 경우, 절반만 풀렸을 때가 바로 속력이 최대인 그런 진자 운동, 용철 진자, 용철의 운동이 되는 거죠. 그걸 보면 돼요. 자, 그럼 보세요. mg에다가 얼마만큼 일을 해줬냐면 l 빼기 l0의 절반일 때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떻게 돼? 절반은 운동 에너지로 가고 절반은 여기에 저장돼 있는 아까 50 플러스 50일 때, 이때가 제일 빠를 때거든.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살펴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2분의 1에다가 문제는 여기서 실수할 수 있는 거 두 개가 같이 움직이니까 여기서는 2m이에요. 그리고 속력의 제곱. 요거 구하는 겁니다. 요거. 그쵸? 더하기 절반은 어디로 저장되어 있냐면 용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어떻게? 2분의 1 k에다가 2분의 l 빼기 l0의 제곱. 요거 구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니까 요거 구해놨잖아. 써먹어야지. 써먹어야지. 그래서 mg 여기에다가 l 빼기 l0가 요 녀석이니까 2로 나눠주면 그냥 k분의 mg가 요 녀석이 되죠. 그래서 k분의 mg 넣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은 2가 없어지니까 mv제곱 더하기 2분의 1 k에다가 이 녀석도 마찬가지, 이거 제곱하니까 K의 제곱에 M 제곱, G 제곱이 된다. 그럼 여기서 잘 보면, MG에, 자, 이거 없애주고요. 위로 다 얹혀버릴게요. 제곱, 제곱. 그 다음에 M이, 아, M이 있네요. 그럼 M들 다 없으니까 이거 하나 없애고, 없애고, 여기도 M 하나 없애고, K 하나 없어지고. 됐죠? 그럼 이거 율로 넘기면 어떻게 되냐면, 자, V 제곱이라는 것은 K의 MG 제곱. 빼기, 요거 2가 밑에 깔리죠? 2k의 mg 제곱이 되니까 2k로 통분하면 mg 제곱이 됩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최대 속력 v니까 여기다 루트를 씌워주면, 그래서 v라는 것은 여기다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죠. 그러면 g만 바깥으로 빠져나오니까 g, 그리고 루트 2k mg가 돼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게 지금 잘못됐네요. 그러니까 g는 맞고 m, 아니, G가 빠져나왔으면 G가 여기 없어져야지. 여기 없어져. 다 없어졌어. 너 너무 화끈한 거 아니니? 그쵸? 예,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V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G 나오고 EK가 밑에 깔리고 M이 여기 위에 올라가야 되겠죠. 그쵸? 근데 여기는 K만 돼 있으니까 잘못됐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답은 1번. 그러니까 기억. 기억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고생 많았고요. 이제 10월달 학평에서 만나고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최종 수능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